뭉치라는 친구예요. 닭을 지금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희 학교가 농업 전문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지금 많이 아팠거든요. 보살피기 위해서 학교에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가 제가 본격적으로 닭들을 돌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버프레이스드 폴리시라는 닭입니다.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한 쌍에 천만 원이라는 루머가 돌 정도의 희귀성을 가진 애라 보시면 돼요. 요! 이 일본의 싸움 닭인 샤모라는 닭입니다. 요! 이게 닭이에요? 네. 이 닭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진 닭인데 가슴이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인 닭이에요. 인도가 원산지 라이트 브라마라는 애들이에요. 우와, 대머리 수준이야? 그걸 지금 혼자 다 돌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실키 종류들은 짝짓기를 할 때 이제 엉덩이 털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모았을까? 라이트 브라마라는 대형 닭. 아, 라이트 브라마가 이거구나. 프랑스 왔다, 블레스. 네. 이런 지금 품종 측면에서는 지금 전문가 수준의 달인 수준이잖아. 이 닭이 이제 제가 유생란 개발을 위하여 지금 이제 청란계 수컷에다가 샤모 암컷을 붙인 거거든요. 2세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닭 품종 개발 문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고등학교 학생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아무래도 화려함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화려함이 저희 눈에 이제 꽂힌 거죠. 같은 것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야상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을 풀어놓으면서 행복하게 키워보고 싶어요.